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관광업계에 총 1조 4,492억 원 규모의 긴급금융을 지원합니다.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업체 융자금을 1년간 상환 유예하고 이자도 최대 1%대까지 감면해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일반 융자의 70%를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정하고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도 올해보다 2배 확대해 총 1,000억 원을 지원합니다. 이번 상환 유예 대상인 관광업체는 관광기금 융자를 받은 은행에서 상환 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과 조건 등은 오늘부터 문체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